올해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은 휴전상태로 끝났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처참한 전쟁의 기록을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사령부는 당시 일본의 지배에 있던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는 목적으로 한반도를 양분하는 북위 38도선에 군사 붕괴선을 그었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45년 6월 4일부터 열린 얄타 회담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가 모여 독일 패전 후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루스벨트가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요구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1944년에 연합군에 점령당했고 당시 독일도 패전이 눈앞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자탄 제조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상황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의 소련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일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 6일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자 미국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그러자 1941년 소련과 일본 간의 불가침 조약을 핑계로 눈치를 보던 소련은 8월 9일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고 참전 후 일주일 만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반도 절반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한솥밥을 먹었던 미국과 소련은 일본 패망 후 적대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미소 간의 대립으로 한반도 내의 분단이 토착화되었고 결국 남한에서는 미국의 후원하에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주도하에 9월 9일 공산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던 김일성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 의지나 북한 내부의 호전적 분위기가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칫 미적거리면 내부의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김일성에게 전쟁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군 철수 논의였습니다. 미 국무성에서는 1949년 중국의 공산혁명과 소련의 전쟁 야욕 등을 들며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남한의 전략적 가치 부재와 주둔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 등을 들어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49년 6월 30일 소수의 미군 고문관들과 신병 보호병만 남기고 미군은 주요 군사 장비와 함께 철수해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전쟁 준비는 강화되었습니다. 1949년과 1950년 초 스탈린은 3,000명의 소련군 장교와 사병을 북한군에 배치시켜 북한군을 지도하게 했으며 중형 탱크와 중포, 자동 소총과 180대의 항공기를 북한군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병력 면에 있어서도 1950년 초 북한군은 13만 5천명 정도이었으며 이에 반해 남한군은 고작 6만 4,697명이었습니다. 1970년에 간행된 그루스초프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소련의 스탈린이 처음부터 전쟁을 획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우려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대하여 여러 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수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을 설득시켰습니다. 미국의 전쟁 개입의 우려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쟁을 끝내면 미국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은 242대의 전차를 앞세워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침공하였습니다. 북한군은 파국지세로 남한의 영토를 삼켜나갔습니다. 북한인민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했고 서울시청에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내걸고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대구, 부산 등 경상도 일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대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남한 정부는 헌병사령관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명의로 북한의 침공 사실을 알리면서 시민들은 절대 독려하지 말고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수도 함락 하루 전인 6월 27일 새벽 2시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특별열차편으로 서울을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신했습니다. 입법부와 사업부는 물론이고 부통령도 대통령의 피신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수도 서울이 함락당한 날인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이 위기에 처하자 남한 지도부는 피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시영 부통령과 최병덕을 비롯한 육군본부 참모들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자마자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때가 28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명이 죽었습니다. 한강대교의 폭발로 국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다리 폭발 소식을 전해들은 깨사단 4만 4천 명의 병력들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버리고 후퇴를 합니다. 더 웃긴 것은 한강다리 폭파에 대해 비판이 대두하자 이성만은 8월 28일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대련 최창식을 체포해 9월 21일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자행된 것입니다. 최창식은 12년 만에 재심을 거쳐 1962년 무죄 판명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습니다. 한편 유엔은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를 의결하였고 이 전쟁에서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드글라스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삽시간에 휩쓴 북한군에 대응하여 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8월 5일 북한인민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한편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죽기로 격전을 치렀고 포항에서는 대한민국 군이 북한인민군 3개 사단을 격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국가적으로 저지되자 북한군의 8월 공세도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은 맥아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였습니다. 크로마이트로 명명된 이 작전과 관련하여 미 해군의 일부 인사들은 인천 항구의 지형적인 특징을 들어 작전 성공률이 5,000대 1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맥아더는 이런 난점이 오히려 적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이 될 수 있다며 끝까지 인천 상륙을 주장, 결국 8월 28일 미 합참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교란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9월 5일부터 북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모든 상륙 가능 지역에 격을 시작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는 미국과 영국의 혼성기습부대가 군산을 공격하였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 맹폭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맥아더는 고의로 군산 상륙작전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이 정부에 속아 넘어간 인민군들은 군산의 방어선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군산 이외의 지역의 방어력은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인천지역 병력구문은 지역경비대를 포함하여 2,000명 수준이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 8개국 261척의 함정과 제10군단으로 편성된 대규모 선단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우선 월미도를 점령 장악하였고 이어서 인천 해안에 상륙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의 시기에 맞추어 낙동강 전선 일대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북한군의 2배가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반격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경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북한군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상륙을 감행한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작전을 서울 탈환으로 변경합니다. 9월 18일에는 김포 비행장과 구로를 점령하고 영등포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이 유엔군에 장악되면 낙동강 전선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김일성은 9월 18일 남쪽 부대를 금강과 소백산까지 후퇴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자 9월 23일 결국 총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서울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9월 27일 오후 3시경 중앙청을 확보하고 적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인왕산의 북쪽 능선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결국 90일 만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환도식이 중앙청 내부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한 후 계속 북진하여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에는 초산 지역의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중국군의 개입과 이에 따른 전세의 변화 그리고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하는 자행구가 같은 존재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